아침부터 되게 황당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.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3호선이라길래 처음엔 노마스크 빌런 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노마스크 빌런 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인물이었습니다. 또한 3호선 빌런 여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, 그리고 누군가에게 컵라면을 의도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볼 때 이 상황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. 조만간 인플루언서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드레이지였습니다.